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환상의 짝꿍. 화창한 아침, 꼬마 자동차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앞에 있는 친구와 함께 타이어 주고받기를 해볼 거예요. 재밌겠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미안, 괜찮아? 마지막이야, 스피드. 자, 문제 없지. 자, 와, 좋았어. 와, 잘하는데. 둘은 정말 환상의 짝꿍이구나. 다들 정말 잘하지 않아? 맞아, 맞아. 샤인. 어? 스피드, 무슨 일이야? 헤헤, 이거 봐봐. 어? 그게 뭐야? 헤헤, 이건 우리 둘의 우정 배지야. 우와, 멋지다. 헤헤, 내가 네 것도 준비했지. 짜잔. 우와. 고마워, 스피드. 정말 마음에 들어. 샤인, 우리 앞으로도 항상 함께하는 거야. 알았지? 당연하지. 얘들아. 어? 샤인. 이것 봐라. 멋지지? 어? 그게 뭐야? 스피드가 선물해준 우정 배지야. 우정 배지? 그냥 고물 같은데. 뭐? 고물이라고? 어? 티치 선생님이다.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샤인.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스피드, 무슨 일이야?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반의 샤인이 멋진 자동차 무대 선발 대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샤인이 우승하면 앞으로 해외에서 모델로 활동하게 될 거예요. 샤인 정말이야? 진짜? 샤인,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할게. 네, 열심히 준비할게요. 샤인이 해외로 간다고? 안녕, 잘가. 스피드, 나 대회 준비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어? 그래. 샤인, 그 대회는 언제 지원한 거야? 얼마 전에 대회 포스터를 보고 지원했어. 사실 내 꿈은 레오 같은 스타가 되는 거거든. 레오? 응. 예전에. 오, 레오! 도로를 달리다 환호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이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봤더니 글쎄. 어? 레오가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날 레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와, 멋지다. 나도 레오처럼 멋진 스타가 되겠다고 결심했어. 이번에 꼭 우승해서 모델이 되고 말 거야. 그렇구나. 그러려면 근사하게 꾸며야 해. 서두르자, 스피드. 스피드와 샤인은 대회 준비를 위해 하나를 찾아갔어요. 대회 준비를 도와달라고? 네! 대회 나가려면 멋지게 꾸미고 사진도 찍어야 하거든요. 그래? 좋아, 내가 도와줄게. 우와, 고마워요, 하나 누나. 어떻게 꾸미는 게 좋을까? 아, 그게 좋겠다. 잠깐만. 네? 짠! 샤인에게 잘 어울리는지 한번 달아볼까? 네! 스피드, 잠깐만 기다려. 샤인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안 그래, 스피드? 어? 그래. 샤인이 해외로 가고 나면 지금처럼 같이 놀 수 없겠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어, 설마 샤이니 우승을 하겠어? 스피드. 어? 나 어때? 샤이니 정말 멋져. 그렇지? 네, 샤이니 우승할 것 같아요. 고마워. 어떡해, 너무 멋지잖아. 스피드, 어? 나 어떠냐니까. 멋지지 않아? 멋있어. 네? 고마워요, 하나 누나. 마음에 쏙 들어요. 다행이다. 근데 하나 언니, 어? 저 배지는 계속 달고 있는 거예요? 글쎄, 대회 때는 떼지 않을까? 멋지게 꾸민 샤이는 하나의 도움을 받아 사진을 찍고 있어요. 좋아! 와, 샤인 정말 잘한다. 이러다 정말 우승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저렇게 멋지니 샤인이 당연히 우승하겠지. 신난다. 나도. 자, 앗, 그렇죠. 자, 야호. 샤이니 해외로 떠나고 나면 다신 볼 수 없을 거야. 샤인 잠깐만. 네? 왜 그러세요? 이 배지는 떼는 게 어때? 지금 모습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 네. 그럼 떼주세요. 아. 우리 우정 배지를 뗀다고? 자. 이제 샤이는 우리 우정보다 대회가 더 중요하구나. 어때? 훨씬 나아 보이지? 네, 더 멋있어요. 난 갈래. 어? 벌써? 어? 아, 내가 너무 멋지니까 샘이 나서 그렇구나. 샤인 정말 너무해. 어, 스피드 어디가? 꼬마 버스 타요. 촬영을 마친 샤인은 하나와 하트를 따라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스피드가 왜 화난 거지? 자, 어? 많이 낡았네. 샤인, 이건 버려도 되지? 안 돼요. 어? 그건 스피드와 나눠 가진 우정 배지거든요. 아, 그랬구나. 미안. 괜찮아요. 그런데 샤인, 우승하면 정말 해외로 가는 거야? 응. 샤인이 떠나면 스피드가 많이 서운하겠다. 스피드가? 응, 너희 둘이 항상 같이 다녔잖아. 샤인이 없으면 스피드가 외롭겠는걸? 그러게. 샤인, 우리 앞으로도 항상 함께하는 거야. 알았지? 당연하지. 스피드는 나랑 헤어지게 될까봐 속상했던 거구나. 저 하나 누나, 부탁이 있어요. 뭔데? 다음날 꼬마 자동차들은 학교에 모였어요. 여러분, 샤이니 대회에 나가기 전에 인사를 하러 왔어요. 어떻게 꾸몄을까? 내가 어제 봤는데 정말 멋졌어. 샤인, 들어오렴. 얘들아, 안녕. 저건 우리 우정 배치잖아. 샤인, 저게 뭐야? 이상해. 얘들아, 나 열심히 해서 우승하고 올게. 다들 기대해. 스피드. 샤인, 갑자기 왜 장식을 바꾼 거야? 우리 우정보다 멋진 건 없잖아. 샤인, 역시 넌 정말 멋져. 우승해서 해외에 가도 날 잊으면 안 돼? 당연하지. 내 맘속엔 언제나 네가 있는걸. 샤인, 스피드. 저 모습으로 우승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다음날 꼬마 버스들과 스피드가 차고지에 모여 자, 이제 대회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멋진 차들 중 누가 우승을 하게 될까요? 진짜 저 모습으로 대회에 나간 거야? 조용히 해. 이제 발표하잖아. 우승차는 바로 제발 샤인.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축하합니다. 자, 에이스는 앞으로 나와서. 봐봐,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잖아. 말도 안 돼. 얘들아. 샤인. 수고했어, 샤인. 응, 고마워. 내가 뭘 했어? 어? 그 배지 달면 절대 우승 못한다니까. 난 오히려 우승 못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정말? 우승하면 너랑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 약속? 잊었어? 우리 항상 함께 하기로 한 거. 샤인! 정말 저 둘은 환상의 짝꿍이라니까. 넌 정말 소중한 내 친구야. 못말려 정말. 스피드와 샤인이 헤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그 우정 변치 말아요.